롤체는 귀튜브. 자, 좋은 템 주세요. 오케이. 3원 나쁘지 않아. 요거는 팔겠습니다. 이 판은 사팔리롤 브랜드를 그냥 대깨로 할 건데,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건 보면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. 이자 봅니다. 어차피 사팔리롤 할 거라서 요걸로 그냥 초반에 계속 맞다가 사팔리롤 삼성 찍고 다시 피 역전하는 느낌으로 가죠. 자, 어떤 템이 과연 장갑. 오케이, 돈 좋아요. 차라리 돈으로 뜨는 게더 좋습니다. 어차피 사팔리롤 때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돈 많으면 좋아요. 자, 맞으면서 갈게요. 1연패. 자, 살거 없죠? 아, 근데 설마 진짜 한 70원 정도 사팔리롤 할 건데 안 뜨겠어요? 거의 6, 70원 정도 리롤 할수 있거든요? 거기서 브랜드 삼성이 안 찍힌다? 그건 진짜 그냥 롤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자, 2연패. 자, 살거 없죠? 오케이, 3연패. 자, 벌써 44원. 좋습니다. 요거 그냥 팔아버려. 자, 카사딘도 사줍니다. 자, 연미복 지금부터 사주셔야 되고요. 이거 여기도 지금 5연패인데 무조건 저 져야 되거든요. 이거 뺍시다. 얘네들은 쓸 확률이 높아서 가져가야 되긴 해요. 5연패. 자, 요거 팔고 리롤. 리롤. 어? 루시안 안 써. 리롤. 일단 여기까지. 블루 줄게요. 어차피 저는 무조건 VIP 뽑는단 마인드. 루시안 왜 자꾸 나와? 그만 나와. 연운? 자, 연미복. 자, 연미복 나왔죠. 연미복 넣어주시고 돌려주시면 안뜰 수가 없다. 그렇지. 이상하다? 와, 나 진짜 운 없다. 80원을 돌렸는데. 아, 못 참아, 이거. 수고하셨습니다. 방송할게요.